여보세요? 아, 김 변호사님. 아저씨 누구야? 면회하러 갔어요. 장대위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더군요. 집으로 그랬어요. 수사과장 입회하에 만나고 싶다고요. 생각보다 일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. 저 정도 나올 땐 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수사과에서 그새 증거 없어 고생하더니 싱겁게 끝나겠어요. 정신 들어요. 두려워할 거 없어요. 저 사람 덕분에 여옥씨 보러 올 수 있었어요. 여옥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면 모든 거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어요. 이럴 필요 없어요. 신경 쓰지 마요. 이 방에 우리말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.
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? 왜 왔어요? 왜 이런 짓을 했어요? 나 때문이었습니까?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? 자신이 없었어요. 자꾸 살고 싶어져서. 대훈이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. 선생님께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될지 자신이 없었어요.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요. 그 얘기해 주러 왔습니다. 그렇지만 아니요, 날 믿어요. 여옥 씨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일 없을 겁니다. 나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. 앞으로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요.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그게 날 도와주는 겁니다. 나 믿어요?